안녕하세요. 신별용 장군입니다. 요번에는 어떤 영상이냐, 꿈해몽이에요.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에 꿈해몽 영상 올리죠. 신별용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떨립니다. 예, 제가 처음 5개월 전에 이제 구독, 그 유튜브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떤 꿈이냐. 두꺼비, 개구리, 맹꽁이, 이 개구리과의 이제 두꺼비과의 동물들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은 태몽이냐? 아, 태몽은 아니에요. 재수 꿈이냐? 재수 꿈이 될 수도 있고 흉몽이 될 수도 있기에 짧은 영상이지만 예, 빨리빨리 원테이크 영상으로 저 이제 신도령은 또 편집 없이 예, 쭉 가시는 거 아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댓글에 말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 죽겠다. 성질판 사람 숨 넘어가겠다. 네. 말안 늦거든요, 저. 네, 말이 늦지는 않습니다.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의 내용을 다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말이 또박또박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의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것뿐이지 말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말이 느린 거는 이게 늦는 겁니다. 자, 서론이 너무 많이 길었죠. 일단적으로 두꺼비의 꿈은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신도령 스타일대로 안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구리가 이제 논두렁을 걸어가는데 개구리가 개굴개굴개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이 꿈은 무엇이냐? 개구리가 막 우는 꿈을 들었어. 이 꿈은 무엇이냐? 내가 행여나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의 상해를 입혀서 내가 관제나 구설에 오를 수가 있다. 한마디로 시비수가 있다라는 꿈입니다. 예. 혹여나 행여나 꿈에서 개구리가 우는 꿈을 꾸셨다면은 이 꿈은 꾸셨을 때는 모든 행실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변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시비를 걸어도 그냥 지나치시는 게 예, 여러분들께 이득을 보시겠죠. 두 번째, 맹꽁이가 운다. 맹꽁이가 울었다. 예, 맹꽁이 아시죠? 예, 맹꽁이가 울었다. 라는 꿈은 무엇이냐? 내가 직장에서 실직을 당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구설에 휘말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일이 틀어지거나 잘못되거나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꿈입니다. 자,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꿈으로 갑니다. 두꺼비가 길을 묻는다. 길을 물어 내가 두꺼비에게 길을 안내를 해줬다. 라는 꿈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대박 꿈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것이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협력을 하여 동업을 하여 그 일이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또한 내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을 할 것이다. 라는 꿈이고요. 개구리가 높이 뛰어 올랐어. 내가 어느 뭐 논길이나 아니면 강둑이나 어디를 걸어가는데 개구리가 높이 뛰어 올라서 내가 거기에 화들짝 놀라는 꿈. 이 꿈은 무엇이냐? 미혼이신 분들, 네. 신도령도 미혼입니다. 네. 자, 미혼이신 분들, 획기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고백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연인이 생길 것이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것이다. 라는 꿈이고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돼요. 인연이라는 게뭐 이성이 아닙니다. 인연이에요. 지인. 네. 새로운 지인이나 나에게 도움을 주신 귀인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혼자이신 분들, 예, 유부남, 유부녀이신 분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새로이 뭐, 이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그, 신도령이 오늘은 두꺼비, 개구리 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최소 신도령은 한 두 편에서 세 편 정도, 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꽤 부리지 않고 올해 경자년에는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려서 신도령 구독자가 지금 현재 7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구독자 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신도령이 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항상 댓글로 꿈의 몽을 항상, 예,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겸손한 신도령, 인간적인 신도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